잡아주는 호바가 있는 차가 있고요. 네. 지금처럼 고정하는 타입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 노란 부분을 이 홈에 껴서 네. 네. 이렇게 내려주시면 네. 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네. 기본적으로 이거 에어쇼바 같은 거 기본적으로 좀 이 정도에는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. 뭐 일단 뭐 굳이 넣을 필요도 없죠. 굳이 안 여니까. 이거 뭐 정비사가 여니까. 근데 만약에 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요거 때문에 열겠죠. 그렇죠. 요거. 제일 많이. 네. 워셔에. 네. 근데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두드리죠. 이것도 파란색이네요. 네. 우리 옛날에는 초록색깔이었잖아요. 네, 저 뒤에 보시면 또 저걸 보면은 또 핑크색이고 네. 그다음에 요게 조금 노란색이고 이 부동액 자체가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. 옛날에 알고 있는 녹색이 아닌 그쵸? 이제 이 핑크색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이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용 부동액이 또 따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둔 거니까 그렇죠, 그렇죠. 어쉐액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초록 색깔로 네, 바뀌었네. 초록색도 아니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이제 이걸 구별을 하셔서 여기다 놓으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다 네. 딱 뚜껑 따셔가지고 세월이 한번 하시면 네. 싹 들어갑니다. 전 다른 걸 보면 다시 이렇게 경고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네,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으니까 요것만 열고 닫고 하시면 네. 된다.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,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해보신다면 네. 이쪽에는 이제 흡입되는 공기 에어클리너가 장착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게이지가 네. 네. 이렇게 들어있고요. 네. 그러면 이 안에 벨트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그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없습니다. 가장 좋다. 네. 이렇게 간단하게 본넷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기 하나 네, 요거.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뚜껑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누르시면 네. 여기에 보시면 이게 뿌라스입니다. 저는 네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. 하이브리드는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배터리가 없어요. 네.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네. 1차적인 거 저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로 해서도 점프가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했을 때 여기에다 플러스를 끼고 마이너스 올려주시고 마이너스는 차체에다 하면 되죠. 네. 그거를 그렇게 한번 또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자 이제 네.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이거는 살짝 위로 들으셔서 다시 이 좌측으로 당겨서 이렇게 요 홈에 껴주시면 되고요. 네, 홈에 잘 껴서 네. 닫아주시고 닫을 때는 위에서 안 쓰죠? 안 되죠. 좀 시커니까. 네. 네.